채무를 해서 자녀운까지 대박이 난 정민생. 채물도 벌고 경사도 들으니 갑진 연애는 이상하리 많지 기분이 좋고 대박이 난 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1967년에 태어난 정미생의 월별 운세를 꼭 챙겨야 할 좋은 점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2월까지 모든 내용을 다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양띠는 재물운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67년 정미생의 재물운을 높이려면 딱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갑진년에는 솔깃한 제안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 주식이 좋다더라. 같이 사볼래? 요즘 저 동네가 뜬다고 하더라. 우리 투자해볼까? 이 기가 쫑긋할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지요. 자칫하면 저축한 돈을 몽땅 날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은 되도록 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요. 할 때마냥 남의 말에 휘둘리는 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뚝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데요. 딱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셔도 투자 못지않게 돈을 버실 겁니다.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인 분,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너 무슨 좋은 일이냐? 이런 말들을 들을 만큼 이상하게 이 웃음이 많은 날, 정미생에게 갑진년이 바로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개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확장하면은요, 중박 이상 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 자연히 웃은 일이 많게 되고 웃다 보니 다른 문제도 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년에는 정미생 혼자 웃지 않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릴 겁니다. 지준생 자녀가 있다면 취업을 할 수 있고 홍기가 찬 자녀는 경사를 맞을 수 있는데요. 밖에서는 돈을 벌고 안으로는 웃음이 가득 차니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기는 한데요. 바로 건강입니다. 내 건강은 고혈압이나 호르몬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설상가상으로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요. 웃 어른의 건강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데요. 함께 건강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갑진년은 자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제안을 받으면 신중히 결정하자. 건강을 꼭 챙기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일정할지, 자녀의 취업 또는 혼사는 언제 들어올지 궁금하시죠? 자, 1월부터 12월까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4월은요, 상반기는 돈을 벌기보단 공부하기에 더 좋은 시기입니다.
전문 지식을 쌓으면 좋고요. 특히 퇴직을 앞두고 두 번째 직업을 찾는 분들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상반기가 최적입니다. 하반기나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1월부터 바로바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또 갑진년에는요. 진과 미는 서로 파해관계라 파괴의 뜻도 있지만요. 수정, 조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데 방향이 약간 조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원래 식당을 운영하던 분이 카페로 업종을 변경하시거나 주 고객 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탈한다는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단지 궤도가 수정된다,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진토는 식신상관이니 변화가 돈이 될 수 있는데요. 내 능력을 인정받고 뽐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잘 나간다 이 말입니다. 5월에서 8월 이 운세는 주변에서 여러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떡볶이집을 차려서 성공했다 등등 혹할 만한 소식과 제안이 숱하게 들어오는데요. 너무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몸은 하나뿐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랭이만 찢어지고 돈은 이렇게 됩니다. 또 여름쯤으로 접어들면요. 그때까지 손을 대는 일마다 모두 성공했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비워서 돈 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신체적인 사고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불감증으로 가스를 잠그지 않는다거나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본인이 더 잘하실 겁니다. 24년은 모처럼 행운이 찾아온 해입니다. 거만함은 거두시고 성실히 움직이십시오. 9월에서 12월 달콤한 제안이 하반기까지 이어집니다. 현실적인 제안이고 허황된 것은 꼬드김일 뿐인데요. 정확히 구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신 운이 있죠. 이르면 가을부터 자식에게 경사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결혼 소식을 들고 오는데요. 곧장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녀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거나 혹은 상견례 날짜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취업을 보면요. 요즘 시대에는 꼭 회사에 다니는 것만이 취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유튜브같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직업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사회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개인 활동으로도 충분히 밥벌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자녀가 취업을 생각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더라도요.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요. 24년 하반기까지는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금전과 명예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이름과 같은 유익한 역학적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갑진년에는 좀 좋은 일만 좀 많이 만드시자고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